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천재인 제주는 산해견과 갑골문에서만 보입니다. 갑골문에 의하면 제주는 동이족인 은나라 민족의 조상이며, 산해경에 의하면 제주는 천재입니다. 한민족의 뿌리와 단군 조선사 김영주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책 237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나라 유물인 갑골문자에도 나와 있는가 하면 부산연민 원가가 지적하는 등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 은나라 민족이 받들어 제사 지내던 상제가 단군조선족의 천재를 지칭하는 제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제목에서 보듯이 단군조선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책인데도 제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제주이 천재라고 하고 있죠. 산해경 대왕동경의 오색조는 봉황으로 보이며, 봉황은 구이에 살고 제주는 하계의 벗이라 했으니 제주는 구이의 천재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색의 새가 있다. 서로 마주 보면 날개를 퍼덕인다. 제주는 하계의 벗이다. 제의 하계의 두 재단을 오색의 새가 맡고 있다. 라고 이제 산해경에 써 있어요.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김영권 님이 지은 책이죠. 이책 38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신 가운데 제주의 지위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하나 일반적으로 제주는 고대 동방민족의 조상신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산해경에 기재된 제주의 활동 지역과 그 자손들의 나라가 대부분 동방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과도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때때로 남방과 북방, 그리고 서방의 지역에서도 제주의 사적과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서주국과 같은 나라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주는 동방의 천재일 뿐만 아니라 북방, 남방, 서방에도 제주의 사적이 보이고 그 후손들이 다스렸는데, 이는 전 세계 만방 통치의 흔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 남방, 북방, 서방이 이제 중국 대륙에서 이제 보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록이 약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왜곡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소호 같은 경우도 중국 서쪽에 있는 것으로 이제 서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집트라는 것을 그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 제주과 소호가 모두 새를 토템으로 하는 동일 부족이었다는 점입니다.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40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둘째, 제주족과 소호족은 모두 중국 동북쪽 지역에 위치하며 새를 토템으로 숭상하는 고대의 동일 부족이었다. 자, 소호족이 그 원래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소호가 즉위할 때 봉황이 날아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를 이제 상징으로 삼고, 이 제주족은 이제 소호보다 먼저 있었는데 역시 소를 상징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호는 이제 제주과도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산해경 대왕동경에서 오체조가 있는데 한 쌍이 서로 잡을 듯이 훨훨 날며 춤을 춘다. 오직 천재인 제주만이 내려와 그들과 친구로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지상의 제주를 받드는 두 개의 신단이 있는데 오체조가 주관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아까 살펴본 거죠. 이는 바로 두 마리 오체조가 서로 마주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인간 세계에 있는 제주의 친구들을 의미한다. 제주는 인간 세계에 두 개의 재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로 이들이 맡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체조는 사실상 신화 가운데 보이는 봉조를 가리키며 이들은 제중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체조는 봉조라고 했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당연히 제존적의 숭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전국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태양 가운데 있는 신조를 준조라고 여겨왔다는 점이다. 하시는 제신의 기원에서 준조는 바로 제준을 말하는 것으로 태양신의 대명사라고 주장하였다. 제준의 준은 또 준으로도 쓰는데 한자가 다르죠. 이 글자는 갑골문 중에서 실제로 새의 형상자로 쓰였다. 소 역시 조와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다. 라고 이제 40쪽에 나옵니다. 제주는 갑골문과 산해경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때부터 역사 왜곡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56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후대의 유가와 역사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신화의 내용을 분화하거나 서로 뒤바꿔 이식하는 과정에서 제주는 이름을 신을 계보해서 지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며, 제주는 이렇게 신단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중국에서 그 한족들이 이렇게 바꾼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기록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됐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환단고기를 좋아하지만 환단고기에도 제준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환단고기도 역시 왜곡된 이후 써진 거란 것이에요. 그 제가 여러 번 증명을 하고 있지만 환단고기는 사대주의가 정착된 다음에 써진 역사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주의 사관을 이은 책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찾아야죠. 자, 문제는 이렇게 사라진 제준이 여러 명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이제 여러 명이 겹치는 게 되는 거예요.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38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외에도 제준의 사적과 여러 고대의 신들의 사적이 때때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제준과 황제, 소호, 전욱, 제곡, 요, 순 등의 신상에 한결같이 제준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제주는 누구였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제주는 제곡이냐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곡이 제준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산해경에 제준이 주나라의 시조인 후직을 낳았다가 하고 사기 주본기에는 제곡의 아들이 후직이라고 나와서 제곡이 제준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제준이 후직을 낳았다 라고 산해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기 주본기에는 주나라 후직의 이름은 기이다. 그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 강원이다. 강원은 제곡의 원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기록을 합쳐보면 제준이 후직을 낳았고 여기서는 후직이 이제 또 제곡 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제준이 제곡이다. 이런 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제곡의 이름이 제준과 한자가 약간 다른 준이어서 후대에 동인일문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로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흥왕에 제곡이 태어나면서 스스로 이름을 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곡 고신씨는 소금천씨의 손자로 교국의 아들이다. 날 때부터 신령스러웠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준이라고 말하였다라고 해요. 자, 소금천 씨가 그 세를 숭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손자인 제곡 고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 때부터 신령스러워서 스스로 이름을 준이라고 말했대요. 제곡 고신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준으로 여긴다고 하는데 여러 기록을 보면 제준이 소금천보다 먼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런 설이 있다 뿐이죠. 맞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그 조상이 고씨
된 이유가 제국 고신시를 이제 조상 삼아서 그런다고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국 고신시가 소 금천시 손자이기 때문에 신라도 이제 소 금천시를 따라서 이제 김씨라고 했다고 그랬죠. 가야 김씨 따라서.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고구려와 신라가 조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록에는 또 제국 고신이 아니고 전국 고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록이 더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준이 천재로서 여러 사적이 있는 것과 달리 제국은 5대 중에 한 명으로서 취급된 것 외에는 특별한 업적이 없음으로 볼때 제준과 제국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산해경에 의하면 제준이 제홍을 낳았는데 급루자 등몇 기록에 제홍이 황제라는 주장도 있으니 황제의 증손자인 제국이 증조부인 황제를 낳았다는 말도 안 되는 족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갑골문과 산해경을 근거로 보면 은나라와 주나라의 시조는 제국이 아닌 동방의 신 제준이라고 합니다.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준이 바로 은나라 사람과 주나라 사람들의 공통 선조라는 점이다. 갑골문 중에서는 준을 은의 고조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준은 바로 제준이다. 또한 산해경 대왕서경에서 제준이 직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직은 본래 주나라 사람들의 선조이기 때문에 은과 주의 두 부적이 원래 제준의 세계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서주 이래로 사람들은 제준의 사적이 너무 황당무계하여 쉽게 고쳤을 수 없자 아예 고대 제왕의 반열에서 축출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제국으로 제준을 대신토록 함으로써 은주의 선조라는 신분 역시 자연스럽게 제국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제준의 후예인 두 부족 가운데 은나라 사람들은 본토 지역에 그대로 남아 거주한 반면 주나라 사람들은 서방으로 이주하였다라고 185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것을 보면 제준이 우리 조상 이름을 알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축출해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역사 왜곡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준이 축출이 되고 단군 왕검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제 왜곡이 된 건데 참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준은 제순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중국 신화사라는 책이 있어요. 위앙커라는 분이 지었고 이게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책 141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순과 제수는 본디 한 사람인데 산해경에서 이미 그들을 둘로 구분하였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신화사에서는 순하고 제수는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러한 것은 준이 순의 가차함으로 보고 산해경의 제준과 순이 동일이라는 주장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어 노호상에 은나라 사람들은 시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체제를 순임금에게 지냈다는 기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 노호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나라 사람들은 제순에게 시조로서 체제를 지냈고 설을 조상 삼았다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순이 이제 제준이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 국어의 기록은 사기 등의 다른 기록의 족보와 맞지 않아 의문이 듭니다. 설이 제국 고신의 자식이라는 기록대로라면 제순과는 친척 관계인데 시조 제사에 체제를 올렸다고 하니 아마도 준과 순이 발음이 유사한 데서 온 기록의 오류이거나 사기 등의 가계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족보를 살펴보았는데요. 고구려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 조상이 누군지 확실치가 않죠. 이 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왜곡이 일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설마 뭐 자기 조상들 몰랐겠어요? 역사 왜곡하다 보니까 이제 조상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제준의 후손들과 업적과 발명들은 이미 제순 이전에
이루어졌기에 재준과 재순을 동일시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준은 천재이고 재순은 사람으로서 요인금이 신하였는데 산해경과 회남자에 10개의 태양을 쏘았다는 예에 대해 나오고 장자에 요가 순에게 물어보고 답하는 내용에 10개의 태양이 나오니 재순은 재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산해경, 해내경에 재준이 예에게 화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준이 예에게 붉은 활과 흰 화살을 하사하여 하계의 나라들을 돕게 했다. 비로소 예가 하계 지상의 온갖 고통을 구제했다. 라고 이제 산해경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회남자 봉경운에 예가 요인금의 명령을 받고 태양을 활로 쏘아 떨어뜨렸다고 바뀝니다. 요가 천재인 재준으로 둔갑을 한 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인금의 시대에 이르자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나타나 이에 요인금은 예를 시켜 위로는 10개의 태양을 쏘게 하였다 라고 하죠. 지난번에도 알아봤지만 요인금은 순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왜곡이 된 것이죠. 10개의 태양은 산해경 대왕남경에 희화와 재준의 자식들로 나옵니다. 희화는 재준의 부인으로 10개의 해를 낳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떴다는 게 아니고, 이 재준의 그 자식들이 10개의 태양이었다, 이 말이죠. 장자재물론에는 요인금보다 옛날에 10개의 태양이 나타났다고 했고, 세 나라를 정벌하고 싶다고 했으니 요인금이 10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렸다는 것은 10개의 태양이 다스리던 지역을 통합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장자 이렇게 나와요. 고로 옛날에 요가 순에게 물었다. 나는 종회 서울을 정벌하고 싶다. 순이 대답했다. 그 셋은 오직 쑥풀 사이에 있습니다. 옛날에 10개의 태양이 나란히 나타나 만물을 모두 밝게 비추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개의 태양이 장자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라고 했죠. 석자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태양이 있었던 것은 요와 순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존으로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회남자에 나온 내용은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에서는 10개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왕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였거나 혹은 형제끼리 서로 전했던 상황으로 보았고, 주나라 사람들은 10개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은나라 사람들의 제통관념을 파괴하고 덕이 있는 자가 천하를 통치한다는 천통관념으로 대체시켰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후예가 해를 쏘았다는 신화가 탄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덕이 있는 자가 천하를 통치한다는 천통 개념을 주나라가 이제 도입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군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못한 거예요. 군자국이 없었다면 그냥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정벌하는 되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주나라가 은나라를 그렇게 정벌을 했고, 그런데 군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덕을 잃었기 때문에 덕 있는 자가 천하를 통치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군자국은 이제 덕치를 이제 원칙으로 삼으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해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고죽국의 백이숙제가 덕자를 찾아서 이제 서쪽으로 왔다라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후예는 재준신계에 속하는 영웅으로 재준이 후예에게 명하여 자신의 아들들인 10일을 죽이라고 했다면 도리에 맞지 않으니 신화를 개조한 사람들이 그 시기를 요의 통치 시기로 설정해 놓고 후예를 요의 신화로 둔갑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10개의 태양이 나타난 때가 순임금 때보다 옛날이므로
10개의 태양을 자식으로 둔 천재 제주는 재순이 될 수 없죠. 단순히 발음이 비슷한 데서 생긴 또는 제주의 사적을 지우려 한 데서 온 오류라고 봅니다. 제주는 10개의 태양 외에 상이에게서 12개의 달도 났습니다. 산해경 대왕세경에 나오죠. 제주의 처상이로 12개의 달을 낳았다라는 글이 있어요. 상서 요전에 요인금이 희화에게 명하여 달력을 만들라고 했다는데 이 역시 해를 화살로 쓴 예의 이야기처럼 요인금이 구의 천재인 제준 또는 동시대의 군자구의 천재로 둔갑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호천은 천재인 제준이고 제준으로 추정되는 복희 또는 군자구의 천재의 명에 의해 희화가 달력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개의 태양은 10간이고 12개의 달은 12지를 말하니 60갑자에 의한 달력이 이때 다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서 요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희화에게 명하여 호천의 명을 공경이 따라서 1월 성신의 역상을 만들라 라고 돼 있어요. 이 호천이 이제 뭐냐 그런 건데 이제 보통 하느님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재 구의의 천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희중, 희숙, 화중, 화숙 등이 이제 나중에 언급이 되어 이 뒤에 연결된 문장에 언급되는 뒷이야기를 미루어 희화는 한 사람이 아닌 희씨와 화씨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 희와 이제 화가 있잖아요. 그 희화에서 여러 사람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요인금 때 다시 만들었다면 희화 상의 후손이거나 직책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고사 왜곡을 위함인지 구족을 화합하고 만방을 다스렸다는 등의 천재의 업적이 요인금의 것으로 탈바꿈한 기록이 여러 보이죠. 자, 역은 1월 성신의 변화를 수로 기록하여 책력을 만드는 것으로 상은 성기옥형 같은 기구로 하늘을 관측하는 일로 역상이라고 합니다. 기계에 의한 관측은 그리스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라진 고대 문명이 수수께끼, 기원전 1만 년 새로 쓰는 인류의 문명 연대기, 필립 코펜스지음,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됐던 책인데요.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 해안에서 수수께끼 같은 안티키테라 기계장치가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천문시계로 인정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안티키테라 기계장치는 태양, 달, 행성, 여러 별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구였다. 고대 그리스의 것으로 보이는 이 도구는 이제 세계 최초의 컴퓨터로 평가되고 있다 라고 이 책 10쪽에 나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대에 이걸 복원을 했대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그런 항해할 때 쓰는 도구였다. 별자리 아래 있는 도구였다 라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라고 이제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동방의 천재라는 제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제곡은 아니고 제순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제준은 복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끊어서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